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고대사의 마지막 단원, 문화편입니다. 문화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은 것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시간 안에 제가 이제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문화편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상면이나, 그리고 고대사 같은 경우는 건축물, 그렇죠? 탑,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고분이죠. 고분, 무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실 거예요. 책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 학문과 사상 뭐 이렇게 나와서 교육기관이 나오는데 일단 교육기관 먼저 들어갈까요? 아, 자, 교육기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이제 고구려부터 갈까요? 자, 고구려에. 고구려 우리가 정치편에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자, 태학 배웠죠, 태학. 그렇죠. 고구려 때 이제 태학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당도 있었어요. 그렇죠. 경당이 있었고 태학이 있었어요. 자, 태학 같은 경우는 누구 때입니까? 소수림왕 때. 그렇죠. 경당은 또 누구 때죠? 장수왕 때죠. 그렇죠. 장수왕 때. 아, 이제 기억이 슬슬 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태학 같은 경우 소수림왕이, 어디에 다져졌습니까? 중앙에. 그렇죠? 태학은 중앙에. 자, 경당은 지방에 다져졌어요. 지방에. 자, 그리고, 태학은 대부분 귀족의 자제. 귀족의 자제. 경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의 자제. 그렇죠? 평민의 자제들 교육을 담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관학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렇죠? 이쪽은 사학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백제 같은 경우는요. 교육기관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문. 우리가 사회편에서 배웠습니다. 백제는 한문에 능숙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북위에 보낸 국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문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 이 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관리였는데, 이 의자왕 때예요. 의자왕 때, 택지적이라는 사람이, 관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그래서, 세월이 막 지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이 먹고 보니까 세상이 무상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게 이제 사택지적비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신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뭡니까? 임신석이석이에요. 임신석이석은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랑들이 이제 적어놨죠.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하자 하고 이제 맹세를 해놓은 맹세를 해가지고 이제 돌멩이에다 적어놓은 거. 그렇죠? 새겨놓은 거. 임신석이석 뭐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일신라로 갈까요? 통일신라로 갑시다.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배웠습니다. 신문왕 때 뭐가 나오죠? 국학. 그렇죠? 자, 국학입니다. 국학. 그리고 이 국학의 이름이 바뀌어요. 태학으로. 그렇죠? 태학에서 다시 국학으로 가죠? 결국에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신문한테 국학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고급이기 때문에 뭐가 출연할 수 있냐면요. 요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통일신라 때 시행이 되려다가 잘안 됐죠. 이게 뭐냐면 관리채용제도인데요. 졸업생들 있죠? 졸업생들은 이제 3등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채용하는 거죠. 관리가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통일신라, 신라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골품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골품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해버리면 능력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능력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귀족들이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뭐 골품제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골품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요것까지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이제 역사 편찬 나오죠? 역사는 이제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삼국시대 고구려 신집 5권이죠? 그리고 영양왕 때 이문진이 편찬을 했고요. 자, 백제
둘째는 석입니다. 석이. 그래서 고흥. 요건 아시죠? 우리 정치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초공항 때 근초공항이 이제 불러가지고 역사를 편찬해라라고 해서 했던 거. 그렇죠? 석입니다. 신라는 국사 거칠부가 했던 거. 모두 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써놓으세요. 모두 전하지 않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는 누굽니까? 김대문이죠. 그래서 화랑세기 반드시 외워놓으시고요. 화랑들의 전기입니다. 고승전 있죠? 유명 승려들. 그래서 스님들의 전기. 전기를 좀 써놓은 거. 한산기. 그래서 한산주 지방의 지리서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주적인 성향을 띄웠죠? 그래서 우리들 거. 우리들 거. 그래서 우리들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 거죠. 자, 유교 갈까요? 유교. 통일신라 때 육두품 지식인. 그래서 육두품들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강수, 외교문서. 그래서 제가 그 나당전쟁 때 살짝 던졌어요. 누구? 설인귀. 그렇죠? 그래서 설인귀한테 나당전쟁 때 보낸 일종의 이제 외교문서죠. 그래서 답 설인귀서인데요. 설인귀야, 너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설종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두와 화한계. 화왕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출연한 적이 있죠. 설총은 희한하게도 원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원효 스님인데요. 아, 그래요. 아무튼. 자, 도당 유학생 나오네요. 당나라에 유학을 간 친구들. 김운견 그리고 최치원이 있는데요. 최치원은 기억하셔야죠. 개원필경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빈곤과에 급제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자, 최치원의 개혁안 있습니다. 자, 유교 정치이념과 과거제도. 그래서 최치원은요, 유학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어떻게 신라를 좀 개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유교 정치이념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과거제 있죠. 우리가 중세 고려시대 때 이제 과거제가 채택이 되는데, 광종 때. 그 이전에 신라 때도 과거제를 하자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결국에 골품제 때문에 무시당하죠. 그렇죠? 자, 이제 불교 갈게요. 불교. 불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따로 거기에 책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불교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자, 불교입니다. 자, 일단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언제 부족국가가 있었어요. 자, 부족국가가 있었고, 자, 부족국가가 어디로 갑니까? 중앙집권국가로 가죠. 자, 중앙집권국가는 자, 이 중앙집권화를 하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불교라고 했죠. 불교. 그래서 요 의미가 있었고 그때부터 불교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그럼 신라는 법흥왕 때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불교, 이때 들어왔던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왕실 불교예요. 그래서 왕실이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왕실이 수용해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왕실이 가져왔으니까 누구도 따라 믿습니까? 귀족도 따라 믿어요. 그러니까 귀족 불교적인 성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호국적인 성향이 있죠.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현세적인 성격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세 구복적이었다. 뭐 이런 것이에요. 자, 요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믿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기여한다?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렇죠? 사통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불교의 교리도 봐야겠죠. 교리. 자, 어떤 교리였냐. 첫 번째가 이제 업설이에요. 업설. 업설이 뭐죠? 이거는 이제 아시죠? 내가 뭐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윤회사상도 있고요. 업설. 그래서 왕즉불 사상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뭡니까? 왕은 곧 부처다라는 것이죠. 부처가 왕으로 환생했다. 요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업설은 지배층의 특권이에요.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층의 특권 유지 수단이었죠. 그렇죠? 요 정도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륵불 사상입니다.
미륵불 사상인데요. 자,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화랑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화랑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럼 화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사류입니다. 사류에서 등장을 했던 건데요. 화랑은 선화. 자, 선화는 뭐냐면요. 미륵불의 화신이에요. 미륵불의 화신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안 실어놨어요. 그 지면 관계상 안 실어놨는데 이제 문제, 기출 문제라든가 제 모의고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화랑은 이제 미륵불의 화신이기 때문에 화랑 자체가 불교, 그렇죠? 부처님이란 얘기고. 그러면 화랑도에 입단하는 건 뭡니까? 화랑도에 입단하는 것은 미륵불이죠. 미륵불을 숭배하는 무리에 입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 입단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화랑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살짝 지우고요. 체크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통일신라 불교로 가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삼국의 불교를 지금 알아봤고요. 자, 이 불교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개념이고, 일종의 개념이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 갑니다. 자, 통일신라의 불교 가는데요. 첫 번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님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스님들에 대해서 자세히. 자, 그래서 대표적인 스님 원효. 그렇죠? 원효는 이제 해골 바가지 물 있잖아요. 그렇죠? 원효가 유학을 가려다가, 그렇죠? 동굴에 가서 목이 타가지고 마셨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시원했는데 그 어제 마셨던 바가지가 뭐냐 딱 봤더니 해골 바가지죠. 헉! 놀람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죠. 뭡니까? 아, 인간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죠? 그런 걸 깨달음을 얻고 유학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랍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불교 통합이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요?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다 보니까 삼국에서 합쳐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불교 통합에서 첫 번째 이제 이해를 뭡니까? 무지한 백성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일심사상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화쟁사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뭡니까? 삼국의 불교가 하나로 지금 한 나라에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들이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이 많은 거죠. 고구려의 그 불교 또 틀리고, 백제 불교 색깔 틀리고, 신라 불교 색깔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효가,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삼국의 일단 사상을 화합하자. 그래서 화합하는 건데요. 논쟁을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쟁사상이라고 부르죠. 삼국의 이 찢어져 있는 그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 일심사상, 한마음사상이죠. 그렇죠? 이런 사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이해, 불교 교리나 뭐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대승기론소, 그리고 금강삼매경론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심사상은요? 신문화쟁선, 신문화쟁론. 자,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불교의 요것만 했느냐?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불교의 대중화죠. 대중화에 노력을 했다. 무조건 누굽니까? 원효입니다. 그렇죠? 의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불교의 대중화가 나오면 원효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미타 신앙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밑줄을 안 쳤네요. 이거 원래 노란색으로 쳐야 되는데. 자, 아미타 신앙이고요. 이 아미타 신앙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오죠? 아미타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만 외쳐라. 그러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토종을 보급했습니다. 정토종 보급시켰고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법성종.
법성종을 개창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효에 대해서는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칠판에 써놓은 거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칠판에 쓴 것은 다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의상에 대해서 또 배워볼까요? 의상. 자, 원효는 이 정도 하고요. 의상입니다. 의상. 자, 의상은 희한하게요. 원효보다 시험이 많이 나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상하면 화엄종의 대표예요. 화엄종의 대표니까 무슨 사상이에요? 화엄사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화엄종.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화엄일승법궤도로 자, 요걸로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볼 건데요. 글자예요, 글자. 글자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다 글자예요. 막 선이 아니고, 요거, 화엄일승 법궤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일즉다 다지길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하나는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는 하나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가 만물이고 만물은 하나로 이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만물의 상호 조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물의 상호 조화. 자, 그리고 관음 신앙이고요. 기억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현세 구복적인 성격이에요. 현세 구복적. 자, 그리고 부석사. 희한하게요. 이 부석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지문에 부석사를 딱, 부석사 얘기가, 지문에 이렇게 나와주고요. 다음과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죠. 1번, 뭐, 화엄종. 뭐, 화엄일승 법궤도를 나타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해초 갑시다. 해초. 해초는 뭐 할 거 있나요? 없죠. 왕호, 천축, 국전. 끝. 자, 원칙 나옵니다. 원칙. 원칙 뭐 할 거 있습니까? 없죠. 뭡니까?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 해초, 뭐, 왕후천축국전, 유식불교.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불교가 이제 지금 어디 했죠? 초기부터 중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불교가 변화하기 시작하죠? 정치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불교의 변화를 가볼까요? 자, 신라 중대. 신라 중대니까 지금 통일신라. 직후죠. 그렇죠? 신라가 통일한 직후를 얘기하고요. 이제 신라 하대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신라 하대. 그렇죠? 신라 주대와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로 갑니다. 자, 일단은 신라 중대는 누가? 교종을 믿었어요. 누가? 귀족들이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그 의미가 있었던 교종이었고요. 자, 신라 하대로 가니까 뭐 선종입니다. 선종. 자, 그러니까 교종에서는 뭘 중시했습니까? 교리 이런 것들 중요시했죠. 선종에서는 뭐 중요시했죠? 참선. 그렇죠? 참선이나 뭐 수행 같은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렇죠? 좀 막 활동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중앙의 귀족들이 대부분 진골 귀족이었겠죠. 자, 신라 하대에는 지방의 호족 세력들. 요 책에는 없지만 뭐라고 쓸까요? 육두품.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냥 씁시다. 에이, 모르겠습니다. 자, 육두품. 그렇죠? 이렇게 선종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얘들이 이제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종, 교리,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뭘 중요시합니까? 형식을 중요시하죠?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자, 얘들은요, 실천을 중요시하죠? 형식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참선이나 수행했다니까 교리를 무시했습니까? 아, 교리 당연히 인정하고 요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신라 중대에서 이렇게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얘들은 어떤 미술이 발달하면 조형미술이 발달합니다. 조형미가 발달하고요. 자, 여기는 조형미가 쇠퇴합니다. 활동적이다 보니까 언제 이걸 따지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 중대에 탑 같은 거 있죠. 자, 신라 중대 탑은요, 특징이 생깁니다. 신라 중대는 전형적인 3층 탑 유행이에요. 3층 탑 같은 경우는 균형이 딱 잡혔죠. 그래서 다보탑이라든가 뭐 석가탑 이런 거 보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들 특징은요, 이중 기단이 있어요. 기단이 두 개예요.
그리고 탑이 올라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3층 탑은 통일신라의 대표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신라대로 가면 조형미술이 쇠퇴하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덜해져요. 그리고 참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화장을 하고 나면 뭐가 몸에 나옵니까? 사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승탑이라고 합니다. 그 뭡니까? 대표적인 게 쌍봉사. 쌍봉사 승탑이죠. 그래서 쌍봉사 철감승사 승탑인데요. 이 쌍봉사 승탑만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있죠? 아, 모르시겠으면 넘겨보세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쌍봉사 승탑은 좀 둔탁하게 생겼어요. 둔탁하게. 여기 다보탑 같은 거, 석가탑 같은 거는 3층으로 이쁘게 생겼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그리고 이제 책을 또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아, 도교가 나옵니다. 도교. 자, 도교를 일단 보시고 다른 것도 설명 들어갈까요? 자, 도교 찾으셨죠? 도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때요? 산천숭배, 불로장생, 신선사상, 귀족사회. 그래서 도교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벗삼아서 막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전례 볼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오원시를 보냈죠. 그렇죠?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만족을 알면 돌아가라 라고 했던 거. 그렇죠? 오원시. 그게 이제 도교적인 성격이 나타나고요. 사신도 있어요. 사신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막 이런 거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아실 건데요. 모르시는 분 잽싸게 넘겨오세요. 현무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의 사신도입니다. 네 곳을 지키는 신이죠. 그렇죠? 사신도.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도교 성격입니다. 근데 왜 혹은 여기에 이제 강서 고분 있죠? 강서 대묘, 강서 중묘 뭐 이렇게 이제 묘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벽에 다 이렇게 사신도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후 세계죠. 사람 죽은 거잖아요. 무덤 안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벽화가 이렇게 있다. 사신 네 개의 신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후세계가 있다. 사후세계를 수호해주는 그것이다. 신이다. 자, 신라는 화랑도. 어디에 나옵니까? 세속오계. 그렇죠? 세속오계 도교적 성격 있었고요. 자, 백제 산수문이 벽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렇죠? 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금동대학로. 뭐 요거는 뭐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일단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금동대학로 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요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이거 뭡니까? 봉황이고요. 자, 향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잘려있는 이 뚜껑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복례산이에요. 복례산은 뭡니까?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신선들. 여기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뭐가 있죠? 이거는 연꽃을 형상화했어요. 연꽃이 아래를 받치고 있고요. 불교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 이렇게 있는 건 뭡니까? 이거 용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금동대향로예요. 그림 너무 잘 그렸습니다. 자, 무령왕릉 지석 보면 무령왕에서 이제 출토된 거기에 지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비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무덤의 주인은 무령왕이고 무령왕이 오수전 돈을 내고 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택지적비에도 세월이 무상하구나. 도교적 성격 나오고요. 여기는 없는데 발해에도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자, 이제 고분을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엄청 중요하고요. 계속 중요해요. 시험에 엄청 나와요.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고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하셔야 돼요. 고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분을 보시면 표로 제가 잘 만들어 놨죠.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통일신라, 발해가 있는데 특징적인 건 또 뭐 있죠? 백제 보시면요. 백제는 시대별로 구분이 돼 있죠. 시대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갈게요. 자, 고구려. 고분입니다. 고분. 무덤 양식을 얘기해 주는 거고. 돌무지 무덤이 대표적인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 돌이 무지무지 많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돌무지 같은 건 보통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쁘게 해서 7층 정도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무덤이 어딥니까? 장군총이죠. 장군총. 장군총. 그래서 뭐 중국 그 집안
지안 지역에 1만 7천여 기가 이렇게 있어요. 한 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고구려 땅이었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중국 애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자,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요. 자, 굴식 돌방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말 그대로 굴식입니다. 자, 굴 있죠? 방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도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어요. 자, 굴이에요. 여기 널이 있고요. 관 요따가 돕고 방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흙을 이렇게 싸죠. 그렇죠? 이걸 봉토라고 하는데 흙을 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덤이 되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죠. 뭡니까? 도굴이 쉬워요. 왜? 여기만 살짝 까면 입구가 보이면 바로 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껴묵거리 같은 게 존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뭐 사라졌어요. 다 도굴꾼들에 의해서 거의 뭐 사라졌다. 뭐 이런 거고요. 대표적인 무덤이 이제 강서대교, 강서고분. 자, 강서고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죠? 사신도가 출토되죠? 사신도가 출토돼요. 사신도는 뭡니까? 벽화예요. 여기 벽 많잖아요. 그렇죠? 벽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신도 벽화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쌍영총. 쌍영총에는 이제 기사도가 출토가 되고요. 무용총. 무용총은 이제 수렵도. 수렵도가 출토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나오죠? 벽화가 나오는데요. 고구려의 벽화는 특징이 있어요. 초기에는 대부분 생활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후기로 가면 뭘로 변합니까?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정신세계. 그래서 수호해주는 수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의 벽화는 생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굴이 쉽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이제 백제로 갈까요? 자, 백제는 뭐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그래서 수도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한성시대로 가면요. 자, 일단 한성시대는 한성시대 같은 경우는 어디? 고구려에서 백제가 유임인 내려와서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양식 그대로 옵니다. 돌무지 무덤이 발견이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송파 있죠? 거기에 이제 석천동 고분. 그래서 일부 남아있어요. 일부. 다 그냥 존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죠? 고구려 계승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유이민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웅진시대로 갈까요? 자, 웅진시대로 가면 좀 암울하죠? 암울한 모습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덤으로 따지는 거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또 유행을 합니다. 자, 보세요.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다 우리 양식이죠? 그래서 고구려 그리고 백제 이렇게 지금 무덤 양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주죠. 당연히 웅진 공주니까 공주의 송산리 고분이 발견이 됐고요. 자, 여기에는 사신도가 출토가 됩니다. 사신도가 또 출토가 돼요. 그래서 웅진시대 송산리 고분.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하나 배워야죠. 뭡니까? 벽돌무덤이죠. 벽돌무덤. 누굽니까? 말 안 해도 뭐 알죠. 무령왕릉. 자, 무령왕릉입니다. 자, 무령왕릉은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그냥 설명 빼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남조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석이 출토됐죠? 지석. 그래서 도교적인 성격이 있고 지석은 이제 매집권이다. 그래서 땅을 돈 주고 샀다라는 거. 그 돈은 또 오수전이었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 발견돼 오수전이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사비시대입니다. 사비시대 어떻습니까? 사비시대는 이제 고구려 또 치러 가야죠. 치러 가야 됩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요. 부여의 능산리 고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볼까요? 보세요. 자, 석천동 구분 있죠? 성산리 구분 있죠? 능산리 구분 있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시대로 물어보죠. 어디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공주 송산리 구분이다. 이거 부여 능산리. 부여 능산리 공주 송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나요? 그래도 그렇게 입에 달달달달 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좀 쉬워요. 역시 여기도 사신도가 출토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신라 갈까요? 신라 가겠습니다. 신라. 신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일단 삼국시대의 신라와 그리고 통일된 이후의 신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격으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신라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죠. 삼국시대 신라. 삼국의 신라는 돌무지 돈널 무덤이에요. 좀 틀리죠. 그래서 요것은 조금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방금 이제 돌무지하고 그리고 굴식 돌왕 무덤 공부를 했는데 아 돌무지 돌널 무덤 어떤 거냐? 아 일단 널이 있죠. 널이 있고 덧널이에요. 널이 하나 더 있나 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널이 있어요. 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관이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껴묵거리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같이 묻어놓고요. 그 위에 또 요 덧널을 쌓아요. 그렇죠? 덧널을 쌓아요. 그럼 덧널이 완성됐죠? 덧널이 완성됐는데 돌이 엄청 많대잖아요. 여기에다 돌을 엄청나게 쌓아요.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우면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되고 돌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봉토로 쌓아버렸어요. 돌은 한 이 정도 할까요? 돌 한 이 정도 되고요. 돌. 그리고 이제 봉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딱 보면 아 이거 독을 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나요? 일단 흙부터 까야 되고 그리고 돌 나오고 아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여기가 120m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23m인가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하나의 산이에요. 가보면 엄청나요. 못 가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웬만한 부장품들이 다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굴꾼이 와도 요건 산이지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생각을 안 해요. 도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마총이라든가 어떻을까요? 천마총. 그렇죠. 천마총에 이제 출토된 게 뭡니까? 천마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우총. 호우총에 또 출토된 게 뭡니까? 호우명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천마도는요. 도가 있으니까 뭐 그림. 그래서 벽화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죠? 거기에 벽이 어디 있어요? 벽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의 안장이에요. 안장에 말 안장에다 이렇게 치장하는 그 그림이었지. 이거 저 벽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벽화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갈까요? 통일신라. 신라 통일했어요. 이제 삼국이 다 뭉친 거예요. 그렇죠? 자, 뭉쳤을 때 뭘로 공통적인 거 굴식 돌방 무덤. 요건데요. 약간 특색이 틀려요. 얘들은 좀 색깔이 약간 틀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유신묘인데요. 김유신묘는 뭐가 있죠? 둘레돌이 있어요. 둘레돌이 뭡니까? 자, 일단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있고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요게 이렇게 해서 둘레돌을 쳐놨어요. 그리고 이 둘레돌에는 12지신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12지신상 둘레돌. 그렇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독특하죠? 요것까지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발에 갈까요? 발에 갑니다, 발에.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식 딱 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발의 특징. 발해 그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가 있죠? 고구려의 문화도 있고 당 문화도 있고 말갈의 문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거는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뭡니까? 말갈은 그냥 문화의 영향을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정을 해준 거지.
그렇죠? 흡수한 거 뭐죠? 당나라 문화 그리고 고구려 문화 이걸 흡수해서 문화로 하나의 문화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는 두 분만 딱 아시면 돼요. 일단 정해 공주묘. 그리고 두 분의 공주님인데 정효 공주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요게 오답 12가 여기에 있었나요? 그 오답 딱그 고급의 역대 기출 문제 고급의 오답이 있었던 게 한 개. 두 개였나 한 개였나. 딱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무덤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뭡니까?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굴식 돌방무덤이니까 우리 문화죠. 우리 문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효공주묘는요, 벽돌무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잘안 드린 게 있네요. 뭐냐면, 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 굴식 돌방무덤 있죠? 굴식 돌방무덤에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방이 있잖아요. 널방이 있는데, 이 널방에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게 모주림 천장 구조죠? 모주림 천장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사각형 있죠, 사각형. 이 사각형, 사각형이 있고요. 그 위에다 또 사각형을 요 식으로 올려요. 딱. 그리고 그또요 위에는 또 사각형을 요 식으로 올려요.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돼요. 내부로 보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죠? 이게 모주림 천장 구조인데요. 이 모주림 천장 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굴식 돌방 무덤 있죠? 이게 모주림 천장 구조가 또 있어요. 모주림 천장 구조가 또 나타납니다. 벽화는, 여기는 희한하게 벽화는, 안 나와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굴식 돌방인데 벽화가 없다라는 거 특징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벽돌 무덤이 여기 당나라 영행 정효공주묘인데요. 여기에는 불로장생의 벽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불로장생이니까 무슨 성격? 도교적 성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걸 외워야 돼요. 고구려 문화냐, 당 문화냐. 아, 이 얘기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뭐 나옵니까? 요거 나와요. 정효공주묘, 정해공주묘. 그러면, 보기에는 고구려 당, 그리고 굴식 돌방무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내주고 요거 막 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울까요? 정효죠. 그렇죠? 고구려죠. 당나라예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외울게요. 자, 여러분 한숨 한번 쉬어보세요. 에휴. 에휴, 그러잖아요. 에휴, 그렇지. 휴에 한숨 안 쉬잖아요. 그렇죠? 에휴. 한숨 쉬고, 뭐, 한숨 앞에 쉬는 거, 해. 그러니까 앞에 나오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고구려. 그렇죠? 에휴, 고구려. 에휴, 고구려. 그러면 정해공주묘, 고구려, 정효공주묘, 당나라입니다. 유치합니까? 참,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맞아야 돼요. 응? 유치한 거 이렇게 내보니까요. 막, 예전에는 아, 선생님 너무 유치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맙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그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제가 에휴 하는 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맞았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요. 다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돼요. 자, 이제 책을 계속합니다. 고분 끝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탑 나오는데요. 건축 나오죠, 건축. 건축이 이제 고구려. 건축은 이제 제가 말로만 살짝 해드릴게요. 고구려 안악궁인데요. 평양에 있어요. 장수왕 때 고구려 안악궁 터가 있는데 굉장히 커. 자, 백제 미륵사가 있어요, 미륵사. 이 미륵사는 무왕도 기억하셔야 돼요. 희한해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엄청나죠? 야, 미륵사만 외워도 힘든데 무왕까지 나왔구나. 그래서 무왕의 미륵사 백제 중흥 반영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신라에는 황룡사예요. 그래서 진흥왕 때 팽창 황룡사 구층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룡사 굉장히 컸다. 통일시대 때 불국사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아름답잖아요. 석굴암. 뭐 그냥 안압지. 아 이거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석굴암을 모르시면 한국 사람 아니죠. 자 안압지는 기억하십시오. 안압지. 그래서 안압지는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 그래서 연못을 뚫어놓은 거예요. 누가? 신라 사람들이. 굉장하죠. 조경술. 그래서 귀족들이 또 거기에서 주사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해가지고 술 마시고 막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도 나타내고 있다. 안압지. 요거 시험 나왔습니다. 자, 상경의 궁궐터.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겠죠? 상경 궁궐터는 넘겨보세요. 그럼 나와요. 안 넘기셔도 되고. 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상경 궁궐터는 요렇게 네모지죠. 엄청나요. 네모져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내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내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외성인데요. 성이 두 개예요. 안에 이제 그 왕이 살고 있는 내성, 그리고 밖에 이제 크게 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주작대로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긴 주작대로. 여기 있어요. 주작대로는 당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상경 궁궐터 엄청나게 크죠? 당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의 어디? 장항성. 장안성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발해에서.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또 요걸 가지고 당 문화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요게 온돌 장치도 발견이 돼요. 온돌은 어떤 거죠? 고구려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당의 문화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궁이 요만해요.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집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거 위성 사진 찍으면요. 막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작아 보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당의 영향. 큰거 하면 중국이니까. 자,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탑을 볼까요? 탑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탑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탑. 자, 미륵사지 석탑. 첫 번째 나오는 거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 석탑은 뭐 5층 탑이죠? 5층 탑. 그렇죠? 자. 미륵사지 석탑은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갔는데요. 일단 동탑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탑이 있어요. 미륵사를 두고 탑이 두 개예요. 동탑과 서탑. 여기 딱 있어요. 아, 이렇게 할까요? 서탑. 동탑. 동탑과 서탑이 있는데 하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서탑만 현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가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이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이 무식한 일본 애들이 일제시대 때 시멘트를 발랐죠. 그렇죠? 시멘트를 발랐어요. 야, 무너지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와, 요거. 오케이. 이 무식한 요거.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놨구나. 자, 이게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지금 뭡니까? 복원 작업하고 있어요. 복원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가려놨어요. 복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몇 년이든가요? 2010몇 년까지인데? 16년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복원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석탑인데 목탑 양식이에요. 딱딱 자로 잰 듯한 나무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인데요. 불국사 상측 석탑. 그래서 아 이건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높아요. 이렇게 아, 그림 참못 그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한 개, 여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자이 탑의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 네모진 거 있죠? 이게 기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탑의 몸체예요. 그래서 탑신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여러분 몇 층입니까?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여섯 개인가요? 이렇게? 아니죠. 뭘로 체크하냐면 요걸로 체크합니다. 탑신부는 요걸로 체크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요 아래 거는요, 당연히 기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3층 탑이고요. 자,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중 기단 위에 3층 탑신이 있는 것. 그래서 3층 탑은 대부분 통일신라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진전사지 3층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 있죠? 그 진전사의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그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에 부처님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기단과 탑신부의 저 부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빼먹었냐면요. 불국사 3층 석탑 있죠? 여기에 뭐가 발견됐냐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렇죠? 요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빼먹었네요. 요거. 자, 그리고 양양의 사지 3층 석탑은 뭐가 있다? 탑신과 기단에 부처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특징적인 것도 뭐 있을까요? 승탑. 쌍봉사, 철감산사 승탑 있죠? 승탑.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세요.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둔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지붕 있죠? 지붕. 지붕. 요게 팔각입니다. 팔각. 팔각이. 그렇죠? 그리고 좀 둔탁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이었다라는 거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쌍봉사탑,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림 자체를. 이 쌍봉사탑은 통일신라예요. 그 이외에는 뭐든지 대부분 고려 때, 승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하시고요. 됐습니다. 탑은 요 정도 하고요. 아, 그런데 그탑 중에 신라에 보시면 첨성대가 있어요. 자, 이 첨성대는 탑이 아니죠. 천문 관측대예요. 그래서 누구? 선덕여왕 때죠. 그죠? 선덕여왕 때, 그 첨성대에 천문대를 만듭니다. 탑이 아닌데, 뭐 떠가 제가 실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어놨으니까 이해 바라고요. 자, 불상 조각과 공예 나옵니다. 불상. 대표적인 게 이제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에요. 아, 지금 다 요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이요. 진짜 미치겠네. 그 책을 넘겨오세요. 빨리 넘겨오세요. 그럼 딱 보여요. 그렇죠?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의상. 참 이쁘죠? 이거는 삼국공통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요. 자, 삼국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삼국시대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고구려는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죠? 금동열의 입상이 있는데, 이 부처님이, 부처님이 계세요. 알았죠? 부처님이 계시고. 아, 진짜 미치겠다. 부처님이 계시고요. 여기 있는데요. 자, 요 뒷면에 보자. 요 뒷면에, 등배라고. 요 뒷면에 보면, 연가 7년명, 7년,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다라는, 불상이에요. 그래서, 요 불상이 지금 보면, 그림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보면 선 같은 거 있죠? 머리 위에 이렇게 선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있으면 참 이쁠 건데,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쉽죠? 그죠?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관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막그 하잖아요. 막 바람 쏴고 막 그렇죠. 아무튼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강인한 인상과 은은한 미소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웃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강인한 인상도 보이고요, 은은한 미소도 보입니다. 이 교과서적인 표현인데요, 재밌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 뭐야 박물관 가면요 다 있습니다. 지금 해드리는 게. 탑은 없어요. 거기 탑 어떻게 옮겨와요? 모형은 있어요. 자, 백제 서산마의 삼존 불상. 이거는 뭐 아시죠? 온화한 미소. 스님들. 아, 스님이 아니고 저 부처님들 다. 워낙에 세 분이서. 자, 경주 베리 석불 입상도 있어요. 은은한 미소가 있고요. 통일신라 보면요. 석굴암의 본존불과 보살상. 뭐, 말씀 안 드리고요. 법주사 쌍사자석 등 있죠? 쌍사자석 등은 이렇게 석등이 있고요.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얽혀설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쌍사자죠? 이게 쌍사자 석등. 그래서 이 시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딥니까? 통일신라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쌍사자 석등이 있구나. 그리고 발해 석등이 있는데 발해 석등은 조금 예뻐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발의 석등입니다. 그래서 이 석등 나올 때는 이 두 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의 석등과 그리고 법주사 쌍사자 석등.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통일신라겠거니, 요게 나오면 발의겠거니, 그렇죠? 그리고 발의 나올 때 요것뿐만 아니고 이불병좌상이 같이 나오죠.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상, 그렇죠? 그거 나오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가 나옵니다. 요건 제일 간단한데요. 일본에 이제 문화 전파를 하는 거죠. 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고, 그렇죠? 자, 아무튼 일본 애들이 불쌍하다 보니까 일본에 문화 전파를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표에 있는 거 보이시면, 표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우리 문화가 있고요. 우리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 문화. 그래서 가야톡이 있죠. 가야토기가 있고 일본에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에서 스에키토기에 영향을 줬어요. 가야토기가 요거 하나 끊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화가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 어디로 가죠? 통일신라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영향을 받아서 아스카 문화가 꽃피웁니다. 통일신라 때 하쿠오 문화가 꽃피웁니다. 자,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 욕 아닙니다. 또 욕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따져요. 이 가야토기하고 스에키토기는요. 앞에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면 욕 같아요. 그렇죠? 보이셨나요? 이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토기, 스에키토기. 스에키, 그렇죠? 요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쪽에 보면 삼국문화가 통일신라 문화, 삼국문화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전해졌고요. 통일신라는 하코 문화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가스나로 가가지고 아하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아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순서대로 유치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외우세요. 자, 아무튼 암기법을 알려드렸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백제 문화 있죠? 백제에서 2번, 양가로 2번에서 4세기 때, 아직기. 그래서 한자를 가리켰어요. 아직기, 한자. 그리고 왕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거 양가로 보시면요. 고류사의 미륵 반가사유상 있죠? 이게 아까 우리 뭡니까? 삼국 공통의 그 불상.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있죠? 요게 목각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똑같이 있습니다.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대로 갖다 줬는데 애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니네한테 전파해줬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원본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금동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멍청한 애들이에요. 하여튼. 그 칠지도도 그렇죠? 칠지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칠지도 이렇게 생겼죠? 잘 그립니다. 그림 하여튼. 됐어요. 몇 개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칠지도. 자, 어디가 손잡이죠? 여기가 손잡이에요. 근데 애들이, 우리는 이르죠? 근초광이 어떻게 합니까? 왜? 하사했죠? 하사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잡아가지고 주잖아요. 이렇게 받아라. 얘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얘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줬다 말이야. 니들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여기를 잡고 줬대요. 이렇게. 웃긴 애들이에요. 그죠? 칼을 줄 때요. 칼날을 들고 이렇게 주면 어른한테 주는 건데 얘들은 지네가 어른한테 줬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애들이에요. 자, 아무튼. 자, 고구려 봅시다. 고구려. 담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와 먹.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호류사의 금당벽화 있죠?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그거 이제 또 보시고. 다카마스 고분벽화 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카마스 고분벽화고요. 수산리 벽화고요. 옆에 탁 놓으면 구부장글. 야, 이거 비슷한데? 그렇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신라는 일본의 축제술. 그렇죠? 축제술. 그래서 한인의 연못 막 이런 거. 그리고 조선술, 배 만드는 법 이런 것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을 성립시켰다고 하는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아하, 요것만 기억하세요. 가스 아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대 역사를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웠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렇죠? 고대의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를 갔어요. 그리고 문화를 왔습니다. 자, 요 네 개의 단원 중에 제일 근간이 되는 건 뭘까요?
저 공부하다 보니까 아, 기본을 딱 틀을 잡고 있는 게 정치구나. 그렇죠? 정치 속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정치 속에 겹치는 게 사회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흐름을 딱 중요한 흐름을 잡아주고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살붙이기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회면, 경제편, 그리고 문화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그 시험 출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고대 있죠. 고대 있고 그리고 뭐 중세 있고요. 중세 있고 뭐 근세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고대가 뭐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 보면 정치편, 경제편, 그리고 사회편, 문화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편이 뭐한40% 출제가 되고요. 사회편이 한30%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얘들에서 나눠서 내요. 요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뭡니까? 요런 것들은 여타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우린 복합적으로 나와버려요. 문화를 제시를 딱 해놓고 정치의 지문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정치가 독립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화가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치를 내고 경제사회를 동시에 내요. 그러니까 요네 개가 같이 들어가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이거 비율 어떻게 잽니까? 못 재요. 그렇죠? 엄밀히 잴 수는 있어요. 제가 미친 척하고요. 한뭐한달 내내 밤새면 답은 나와요. 근데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수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그 뭡니까? 뭐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우 어디서 발견됐느냐. 그죠?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 지금 보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내죠. 그럼 여타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여타 시험에서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짧고 이런 것들을 막 내는데 우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시험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 물론 중요한 비율은 있어요. 그렇죠? 정치면을 모르면 꽝이죠. 그렇죠? 문화면을 모르면 꽝이에요. 경제사회는요, 몰라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어요. 정치 문화를. 그렇죠? 이런 뭐 아이러니하는 뭐 이런 건 있는데 다 보면 유기적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치편. 정치편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뭐 시간이 없다면 경제사회 버려버리시고요. 그리고 문화편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70점 나옵니다. 그렇다고 정치 그 경제사회 이제 다막 찢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저 근세편 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편에서 희한하게 경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세 아저뭐 조선 후기도 그렇고. 자, 아무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중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